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벌써 겨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추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밖에 외출하는 것보다는 집에 많이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옷이나 홈웨어를 입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제가 또 잠옷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잠옷, 파자마들이랑 그리고 추가로 구매한 두 가지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요 복숭아 파자마입니다. 사실 판매할 때는 이거 사과라고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 복숭아 같아서 복숭아 파자마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반팔, 반바지 버전인데, 근데 이게 사실 제가 구입한 게 되게 오래돼가지고 구입했던 사이트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찾아봤는데 에이블리에서 긴팔, 긴바지 버전으로 팔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랑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일단 여름 잠옷이라 원단이 굉장히 시원하고요. 거기다가 되게 부드럽고 가벼워가지고 착용감이 진짜 좋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하늘색이랑 복숭아 핑크색 이 색조합이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매도 팔꿈치까지 길게 떨어져가지고 아주 넉넉하게 예쁜 핏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짜잔. 여름에 정말 자주 입었던 복숭아 파자마 한번 입어봤습니다. 자, 다음 잠옷은 짜잔! 요거는 도트 순면 파자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상하이 세트고 계량한복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끈으로 잠가서 여미는 방식이에요. 요것도 구매한 지 진짜 오래됐어요.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이제 제가 잠그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걸 이렇게 풀고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도 끈이 달려 있어서 일단 요거를 그리고 요쪽도 짜잔! 이런 식으로 입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재질이 순면이어가지고 굉장히 포근하고 부드러운 원단이에요. 이렇게 살이 계속 닿고 싶은 그런 느낌인데 산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한 5년 됐는데 지금 보풀 하나 없이 완전 튼튼하게 입고 있어요. 나 이거 한 5년 더 입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다가 핏은 이제 구부핏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바지도 보면 요 정도 발목에서 조금 위로 올라오는 구부핏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뭐 끌리거나 이런 거 없이 아주 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잠옷은 짜잔! 포근포근 극세사 수면 잠옷 세트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건 아니고 동생 건데 자기 잠옷도 소개해달라고 해서 빌려가지고 왔어요. 요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포근포근 수면 잠옷도 한번 입어봤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보면은 색깔이 굉장히 아이보리, 연노랑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귀엽고 러블리한 느낌이에요. 제가 처음 샀었을 때를 봤었는데 그때는 색깔도 훨씬 밝고 뭔가 되게 뽀송뽀송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생이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입다 보니까 얘가 털이 살짝 좀 죽었어요. 그리고 약간 꼬질꼬질해지기도 했고 그래도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나름 귀여운 모습을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핏도 굉장히 동글동글 귀여운 핏이어가지고 짠! 요렇게 완전 귀여운 뽀짝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완전 약간 한 마리의 곰돌이가 된것 같은 느낌으로다가 짜잔, 짜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단추로 잠그는 형식인데 여기 목 부분이랑 여기 단추 있는 부분은 이쪽이랑은 또 원단이 달라요. 근데 여기도 굉장히 부드럽고 목에 닿는 느낌이 되게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잠옷은 짜잔! 요 화이트 원피스 파자마입니다. 요거 제가 공주 잠옷이 너무 입고 싶어가지고 거금 7만 원을 들여서 구매했던 잠옷인데 이거 입고서 집에서 활동하기가 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못튈것 같아서 걱정되기도 하고. 하여튼 비주얼은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요 원피스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원단에 이렇게 볼록볼록 도트 패턴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게 굉장히 뭔가 고급지고 귀여워 보여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요 손목이랑 요 목이랑 치마 밑단에 이렇게 프릴 라인이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요것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공주 잠옷이죠? 근데 이제 이 잠옷의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카메라 상으로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제가 속에다 뭘 받쳐 입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차이가 보일지 안 보일지 잘 모르겠네. 굉장히 원단이 비쳐요.
다리 라인 같은 것도 아마 보일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사실 집에서 잠옷을 펴나려고 입는 건데? 근데 거기 안에다가 또 비칠까봐 뭘 받쳐 입는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 곳에서 입기는 좀 그렇다. 그래도 일단은 옷 자체는 굉장히 고급지고 예뻐가지고 사실 요거는 집 안에서보다는 집 밖에서 입고 싶은 그런 잠옷입니다. 그런 원피스 이렇게 입어봤고요. 다섯 번째, 짜잔! 요거는 요번에 구매했던 핑크 가운 파자마입니다. 이제 기존에 소개했던 잠옷들이랑은 다르게 좀 어른스럽고 성숙한 느낌 물씬 나는 그런 잠옷인데 요것도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가운이랑 그리고 민소매, 반바지, 원피스 이렇게 네 가지가 세트예요. 그래서 친구랑 모나 입을 수도 있고 37,000원인데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짜잔. 요 핑크색에 까만색 조합에 이제 실크, 가운, 원피스, 파자마 세트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이제 굉장히 좀 성숙한, 어른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요거 이런 가운 같은 거 찾아보면은 좀 뭐랄까 너무 섹시하기만 하고 좀 제 기준 촌스럽다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얘는 뭔가 요 색조합도 그렇고 나름 세련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어서 요거 한번 구입해봤어요. 근데 이제 원단 자체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어가지고 상당히 만족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벨트가 있고 요 가운에는 여기 요쪽에 또 이렇게 안쪽에 미니끈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호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가운 입잖아요? 이렇게 잠궈놓으면 나중에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꼭 그 프로레슬러 가운 입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는 안쪽에 이제 여기 미니끈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묶어주고서 가운을 묶어주면은 그렇게 보일 일 없어서 그런 건 좀 좋은 것 같다. 그게 장점이네요. 이렇게 가운은 또 생각보다 되게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또 원피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피스는 이렇게 보시면은 뭔가 이게 이 가슴 부분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이게 뭔가 더 모여져 있어야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불량인가 싶을 정도로 뭔가 이 가슴 패드가 너무 이렇게 막 멀찍이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이것 자체가 패드 자체도 굉장히 뭔가 자기 혼자 겉도는 느낌? 그래가지고 이 가슴 라인이 상당히 이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다.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허벅지 부분에는 또 이제 트임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굉장히 섹시한 포인트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사이즈는 이제 M 사이즈랑 라지 사이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편하게 입으려고 라지를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짜잔 짜잔 이렇게 입어봤고 또 다른 세트가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짜잔 이것도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뭔가 좀 걸스 파자마 파티 이런 데 입고 가야 될 것 같고 막 뮤직비디오 막 이런 데 좀 약간 나올 것 같은 그런 잠옷인 것 같아요. 되게 귀엽다 이거. 아 그리고 제가 여기 아까 그 패드 그 부자연스러웠던 패드를 빼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패드는 좀 별로였던 걸로. 근데 이제 이게 원단이 실크다 보니까 이렇게 바지 같은 게 좀 약간 입었을 때 정전기 때문에 살을 이렇게 너무 착 하고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와 이거 너무 귀엽다. 이게 훨씬 더 마음에 들긴 하네요. 친구랑 노나 입을 때 나는 요거 가져야지 이런 느낌. 짠. 자 마지막 잠옷 짜잔 귀여운 곰돌이 파자마입니다. 이것도 요번에 구매한 잠옷인데요. 얘는 심지어 피스가 더 많아요. 7피스나 됩니다. 일단 요거 셔츠 그 다음에 긴 바지 그리고 밑 안에 민소매 반바지 얘도 친구랑 나눠서 입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파우치 그리고 여기 안에 안대랑 머리끈 이렇게 그래서 7개 심지어 파격적인 가격 25,500원 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굉장히 가성비 짱이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구매를 한번 해봤어요. 이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완전 킹성비예요. 가성비 미쳤어요 진짜. 퀄리티가 진짜 너무 좋고 이렇게 보시면은 기장이 좀 긴 편이어가지고 핏이 굉장히 루즈하게 떨어지는데 그것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원단이 실크 원단이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와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너무 귀엽다. 거기다가 이 귀여운 또 곰돌이 패턴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귀여운 거에도 또 한몫하는 것 같고 요거 한번 민소매 버전도 입어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와, 이것도 역시나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같이 증정해준 요, 요 스크런치랑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안대를 같이 써줬어요. 머리띠는 아니지만 하여튼. 근데 나시가 조금 헐렁한 그런 핏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속에다가 뭘 입고서 입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요 끈이 뭔가 미묘하게 요 마감 부분이 조금 따끔따끔거려요. 여기 뭔가 거슬리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나중에 잘라주던지 아니면 다시 바늘질을 해서 좀 수선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 정도는 엄청 큰 불만은 아니고, 그럼 바지도, 바지 기장은 되게 숏한 느낌인데, 아 근데 이거 두 개 너무 귀엽다. 제가 약간 요런 스타일 잡아서 좋아하나봐요. 찾았다 내 취향. 하여튼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짜잔. 하여튼 이 잠옷은 진짜 가성비 짱. 미쳤다 미쳤어. 하여튼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네, 이렇게 해서 6가지 잠옷 다 만나봤는데요. 진짜 가지각색으로 너무 다 귀여운 것 같아요. 특히나 요번에 구매했던 잠옷 두 개도 진짜 너무 마음에 들고, 사실 저도 집에서 맨날 이렇게 귀엽고 막 세트인 그런 파자마만 입는 건 아니고, 왜 옷들 중에 좀 편한 거 안 입는 거는 이제 나중에 2군으로 잠옷으로 분류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종종 입기도 하는데, 근데 요런 잠옷들은 또 이제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되게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잠옷 리뷰를 마쳐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